안녕하세요. 레드트랙입니다. 오늘은 트랜지언트를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웨이브사의 스맥 어택 플러그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. 자, 먼저 가운데를 보시면요. 어택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센시티브 항목이 있는데 일종의 스레셜드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파형을 보시면서 적용되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간단하게 적용해 볼게요. 그리고 오른쪽은 서스테인 쪽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항목으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센시티브 항목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. 그리고 각 하단에 보시면은 쉐이프와 듀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들을 이용해서 어택과 서스테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어택 쪽을 보시면은 니들, 네일, 블런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. 매뉴얼에 따른다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작동되는 항목으로 보통 드럼에 좋고요.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드럼을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에 사용해도 좋은 사운드를 내준다고 합니다.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서 들어볼게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각 모드에 따라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스테인 쪽을 보시면은 리니어, 넌 리니어, 소프트 리니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에 따른다면은 보통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드럼에 좋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드럼을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에 사용해도 좋은 사운드를 내준다고 합니다.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. 얘도 마찬가지로 각 모드에 따라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맞는 걸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믹스 노브를 이용해서 패럴 프로세싱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아웃풋 항목에서 전체 레벨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드 항목이 있는데요. 보통 트랜지언트를 컨트롤하는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시면은 레벨이 커지는데 그거를 여기 있는 아웃풋으로 컨트롤해도 되지만 이 플러그인의 경우에는 이 가드 항목을 이용해서 출력되는 레벨을 클리핑이 되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오프, 클립,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오프는 당연히 이 항목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클립이나 리미트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은 아웃풋 실링을 마이너스 0.1 dBFS로 해두기 때문에 클리핑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참고로 두 모드에 따라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소리 들어볼 수 있게 아웃풋을 충분히 키워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두 모드의 사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
플러그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. 간단하게 적용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쯤이 좋은 것 같은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 끈 거부터. 중간에 한번 바꿔볼게요. 일단 끈 거부터. 이번엔 드럼 전체 한번 걸어볼게요. 일단 끈 거부터. 네, 이쯤이 좋은 것 같은데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 끈 거부터. 이번에 중간에 한번 바꿔볼게요. 영상에서는요, 예제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봤는데요.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도 해보시고, 예제로 드럼만 적용해봤는데, 다른 악기들에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요, 이 플러그인은 트랜지언트를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.